전도방송. 정의와 전화성 전화 여러분, 그리고 전문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후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60, 70년대 우리들이 젊은이들의 꿈과 공포, 여러가지 그 베트남 현지 지부장 김영수 고엽제 지부장님과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힘차게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화종 회장님 만나고 싶어요로 정하겠습니다. 4월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월남전 참전 군인 보상 특별법 제정 여기에 참여하셔서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못 만나거든요. 그래요? 야, 여보세요? 네, 전화선생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방송 박우영 대표님?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그, 베트남에서 온, 베트남 전우의 김영수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지켜드리게 됐어요. 예. 지금 베트남에 계세요? 아니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요. 언제 오셨어요? 예. 아, 제가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그, 아,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베트남에 오래 계셨어요? 예, 베트남에 그,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 노인회장을 한 6년 하고, 예, 노인회장, 대한노인회 베트남 지회장. 그리고,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그, 고엽제 전후에 베트남 지회장을 맡았어요, 제가. 아하. 네, 그 발령을 임명받았는데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백신 맞고, 다음 달에 백신 맞고 나가려고 이달에 아, 예,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예, 그, 예, 예. 유튜브를, 그, 우리 박태훈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는데, 예. 그, 4월 5일 날 그 국회에서 서른 국회의원이 그 하는 그 예. 간담회인가? 그게 예, 예, 예. 예. 그게 좀 참석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아, 네. 그 비표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아, 그날 오시면 됩니다. 아, 그냥 가면 됩니까? 예, 그 저기 베트남에서 오셨다고 하시면은 우선권을 줄 겁니다. 예.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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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좀 그날 좀 들어가게끔 좀 우리 박 대표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 예? 예, 예. 네, 제가 그 예, 지금 제가 저희 그런 전화는 한국에 있어서는 전화거든요. 예. 아, 예, 예. 그날 가면 저 혹시 또 대표님 만날 수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럼 내가 찾아뵐게요. 그 뭐, 카메라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 방송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내가 찾아뵙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그 박종길 그 신문 있잖아요. 전우신문. 예, 예, 예. 예, 거기도 제가 가끔 가요, 가서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아, 아. 또 우리 박 대표님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식사 한번 하고. 예. 그, 저 용산은 뭐 사무실은 뭐 언제부터 출근한다 그렇게 제가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사무실은 어디쯤 되세요? 그 용산, 삼각지역. 네, 삼각지역, 예, 예. 삼각지역 3번 출구 바로 뒤에 한 20m 옆에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그 혹시 그 주소를 좀 카톡으로 보내줄 수 있나요? 그 전화로 그러면 내가 그러시죠 뭐. 예. 예, 제가 그 삼각지 쪽에 자주 가거든요. 거기 무슨 일이 있어갖고. 예. 일주일에 한 번 나가니까. 예예예 예, 예.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예. 일주일만 나가니까. 예예. 예, 예. 하여튼 좀 전화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그 그런 왜냐면 내가 그날 좀 참조를 해보고 싶은 게 아, 예. 그 베트남에도 우리 전우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전우가 많이 있습니까? 예. 아, 제가 있는 데는 호치민이니까 한 30명 됩니다. 아, 호치민에만? 예예. 예. 근데 예, 예. 30 찾으면 한 7, 80명 될 것 같아요. 아유, 되는데 많이 있네요. 그렇게 네. 그 잘 찾지 내가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그걸 완전히 내가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예. 사람들이 그걸 동원시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뭐, 그 사실상 뭐 좀 돈이나 벌려고 이렇게 다른 데 신경 와서 나는 그런 건 전혀 이제 나이가 있고 끝나고 예. 오직 이제 그 단체를 해서 하고 또 제가 예. 한국에 있을 때 고엽제 그 지회장을 한
초대 예, 준비위원장부터 한 5년 했습니다 하고 그러셨구나. 예. 예, 또 그 사회복지법인 월남 3년 전후에 그 중앙에서 예. 저 사업단계도 한 5년 하고 아하. 이 단체 생활을 뭐 장군이네 이렇게 한 20년째 지금 저도 아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우리 박 대표님에 내가 뭐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아니, 저는 싫어도 네. 열심히 합니다 저도 아, 하는데 네, 그래서 또 제가 그 이번에 그 나가게 되면은 나가서 네. 그 우리 그 전우들을 좀 그 저게 지금 뭐 베트남에 아시다시피 그 예. 뭐 양민 학살인 이래가지고 고대건이가 뭐 책도 내고 이랬잖아요. 예. 예. 아시죠? 그렇게 예. 제가 고대건이 책도 사서 보고 이랬거든요. 보고 이랬는데 예. 에, 제가 그 베트남에 들어오기 전에 예. 그 베트남 그 단체장들하고 기업체 대표들하고 이렇게 한 30명이 회의를 했어요. 네네. 그 문제 때문에 아, 양민 학살 이 문제 때문에 그 구수종이하고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예. 구수종이가 베트남에다 뭘 하려고 그랬냐면 예. 하노이 대사관 앞에 하고 호주민 총영사관 앞에다가 예. 보도 인도에다가 예. 지금 그 뭡니까 왜 일본 대사관 앞에 그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여자들 그거를 형상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예? 동남 같은 거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베트남 젊은 사람들 그 참배를 시키려고 이랬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그 베트남에 지금 내가 있는 데만도 그 기업체가 한 4천 한 500개 되게 보통 또 그 한인이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살고 있다고 지금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 하게 되면은 예. 엄청난 그 한국인에 대한 그 반항심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그래서 그 대책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했는데 거기서 회의상에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 예, 예. 그때는 내가 노인회장을 맡고 있고 있지만은 이제 그 내가 참전자고 또 제가 거기서 백선엽 장군님 돌아가셨을 때 예. 제가 거기다 추모 행사를 제가 했거든요. 아, 그 대사님 다 모시고 이렇게 했어요. 아, 교민들 모셔놓고 그렇게 예, 했으니까 예, 거기서 예, 하는 말이 예. 내가 추측이 돼서 앞으로 좀 이걸 그 교민사회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다고 예. 해서 구수종이하고 막들이 싸움을 할 수도 없지 않냐 이러니까 예, 예, 예. 그 현지에 가서 예. 현지인들한테 예. 좀 유아적인 봉사활동을 좀 해라 아하. 그에 대한 모든 뒷받침은 교민사회에서 해주겠다 아하. 이런 결론을 갖고 제가 들어왔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이제 고입제 이제 그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황규성 씨는 경기지부장도 올라가셨잖아요. 예, 예. 그가 저하고 같이 그 고일제 창설 멤버니까 제가 그래서 또 서철재 그 지부 서철재 씨는 그 베트남 지부장이니까 예, 예. 그 연락이 와서 예. 내가 그걸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나보고 그러면 예. 이번에 들어와서 베트남 그 고일제 지회장을 맡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들어온 상황이니까 아, 그 베트남에서 결혼 나한테 제의도 했고 또 내가 예. 그걸 보고를 고입전에 했어요 했는데 월남 예, 예. 참전자 회패는 내가 안 했다고요 아, 그래서 그 이하중 씨도 옛날에 내가 이 오산에서 예. 저 집이 오산이에요 제가 그 아, 참전 유공자 환경운동본부라는 걸 그 이하중 씨가 그때 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뭐 그런 거. 알지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또 내 여기 오산에 지회장을 내가 그 맡았고 이래서 그때도 좀 약간 그 나하고 좀 거래가 좀 있습니다. 그 이하중 씨하고도. 그래서 이제 내가 아주 지금은 그래도 그분이 뭐 총회장이 되고 이랬으니까 예, 예, 예. 한번 내가 베트남 들어가기 전에 예, 예. 월참에도 한번 만나서 또 내가 이거 신문 같은 거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거 월남 참 전에는 베트남 양민 학살에 대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나는 베트남으로 책임을 지고 예, 예? 예, 예. 내가 이제 들어가면 이번에 그걸 할 거예요. 그 현지에도 가고 아, 가서 뭐 그 주민들한테 선물도 좀 하고 이제 예, 이렇게 예. 좀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좀 하려고 예. 그렇게 또 청문회를 한다니까 그걸 좀 듣고 가야지
우리 전원들한테 궁금해 하니까, 야,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우리, 야, 우리 희망 가지고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좀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아, 내일이라도 예. 뭐 월참에 직접 찾아가서 한번 뭐 만나 직접 상담하시죠. 예, 그 좀, 예, 다음, 그, 하고 나서, 다음 예, 주에, 예, 예, 좀, 우리, 그, 대표님이, 예. 좀, 이, 좀, 다리를 놔주시면은, 예. 5일날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예, 예, 예. 하셔야지. 직접 하셔야지. 예. 뭐, 딴 사람이 중간에 끼어봤자.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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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탁합니다. 내가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그 월요일날, 예. 그러면, 그, 현장에서 만나죠, 뭐. 예, 예. 예. 제가 거기에, 그 오후 2시죠. 2시. 네, 2시입니다. 예. 2시니까 1시까지 내가 도착하려고 그래요. 1시 조금 지나서까지요. 저도 예. 뭐 1시 반쯤 도착할 겁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정확하게 예. 어떻게 되신다고요? 김영수입니다. 김자 영자 숫자입니다. 김영수? 예, 김영수. 예. 아, 김영수 그 우리 카톡에도 올리시는 분이신가? 예, 조금 저한테 제가 한 번씩 올렸어요. 카톡에 예. 가끔 김영수 올라오던데. 예, 예, 제가 올렸습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가끔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 뵙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그 조금 제가 명함을 예. 그 고이트 지혜 배탐 지혜장 그 명함이 있으니 내가 아. 사진을 찍어서 그냥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좀 보내주십시오. 예, 예, 한 번씩 예, 예, 예. 사진도 하나 보내주세요. 이거 뭐 아, 내용인데.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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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